안녕하세요. 오로라 공주예요. 오늘은 그 신축년에 원숭이띠에 대해서 신수를 보려고 그러는데요. 보기 전에 원숭이띠의 성향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숭이띠는 아주 머리가 명석하고 재주꾼이에요. 그 대신에 자기 머리에 자기 넘어지는 쾌야. 항상 재주를 부리기 때문에 돈은 떨어지지 않는 사주예요. 그래서 너무나 자만을 하거나 오만하면 거꾸로 본인이 사주가 바뀐다는 거, 그건 명심하세요. 자, 92년 임신생 30살의 원숭이띠의 2021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의 운세예요. 1월의 운세입니다. 사업은 번창하는 일로 있고 매사가 좋은 결과를 내기 때문에 이때는 모든 걸 매듭짓는 시기, 그러니까 성사가 되는 시기입니다. 문학이나 예술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명성도 얻으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 그냥 원숭이띠 할래. 명성을 얻는데요. 사업가는 이윤을 늘고 복록이 절로 운이 온대요. 어메, 이거 난 진짜 보니까 원숭이띠 할란가 봐. 여러분, 갑자기 원숭이들을 한다고요? 아니, 원숭이띠가 너무 좋아요. 이거 택할래, 그냥. 누가 뭐라면 원숭이띠라고 하면 안 될까요? 2월의 운세입니다. 은혜를 베풀었으나 도리어 나를 원망으로 마음의 고통이 있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를 도와줘서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거나 나한테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을 줬을 때 그걸 받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실망이 큰 거예요. 그냥 제 손에서 벗어난 건제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돈이 됐든 물건이 됐든지. 근데 줄 때는 쿨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큰 것이 돌아요. 제 곳간을 비웠을 때 곳간이 채워집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 뜻이 맞지 않다고 화합하지 못하는 시기가 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뭐제 고집과 아집이. 그러니까 원숭이띠가 약간 오만스럽고 그런 게 있거든. 겸손해야 되거든. 그렇지 못하니까 주위 사람들하고 뜻이 안 맞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우는 지친 몸을 가다듬어 호운을 올 때가, 그러니까 좋은 운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운세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날개를 피기 전에 날개를 접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시기가 되면 이때 하면 되거든요. 날개 쫙 피고 독수리가 날개 달듯이. 서른 살의 원숭이띠는 제가 볼땐 재주도 좋고 머리도 명석하고 어떠한 변화에 빨리 자기가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머리를 갖고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별로 실패 안할것 같아요. 그리고 딱한 가지 조심해야 할 거. 겸손과 미덕. 그건 갖고 계셔야 돼요. 3월의 운세입니다. 재물과 기쁜 일이 함께 들어오는 운이래요. 저 원숭이띠 할래요. 띠가 다 좋네. 투자나 창업에 좋은 시기이며 문학이나 예술 계통에 종사자들은 일약, 그러니까 명성을 얻을 운이래요. 어우, 이거 다 좋은데요? 혼인도 한대요. 아우, 이거 뭐야? 3월달이네. 오, 너무 좋은데요? 30살 올해 저한테 한탕 내세요. 다 좋은데요? 또안 좋으신 분은 또 저한테 욕하지 마시고 그냥 30살 원숭이띠 자체가 올해는 1월, 그러니까 내년에 신축년에 1월달, 2월달, 3월달이 순탄하고 좋다는 뜻이에요. 축하드립니다. 80년 경신생 42살 원숭이띠의 2021년도에 1월달, 2월달, 3월달의 운세입니다. 1월의 운세입니다. 만사가 머금먹은 대로 성취된대요. 파, 제가 원숭이띠 좋댔잖아요. 다 좋은데, 여기도. 연인들은 관계가 무르익으면서 결혼, 파요, 다 좋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좋은 인을 만나 해로할 수도 있고, 결혼도 할 수도 있고, 또 직장에는 승진, 파요, 제가 좋다고 했죠. 1월이 아주 좋습니다. 42살짜리 원숭이띠도 너무너무 좋아요. 올해 특템인데, 원숭이띠가 제가 볼땐 되게 좋아요. 올해 뭐 문서도 잡고 뭐 남을 게 없네요. 나무랄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다 좋다는 뜻이에요. 2월의 운세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잦은 충돌로 예상되거나 시끄러운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금 겸손, 또 조금 숙이는 거. 참을인자를 이게 칼도자에다 밑에가 마음심자잖아요. 이 참을인자를 세 번만 생각하면 살인을 면한대요. 그러니까 올해는 원숭이띠가 다 이렇게 금전운이나 모든 게 좋은데 조금 참아야 될 때는 참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좀 참으세요. 그리고 차라리 질 때는 그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행동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자녀로 인해 부부지간에 의견 대립이 될 수도 있대요. 그건 뭐 이건 제가 볼 때는 운 아니래도 보편적인 가정집에서 자녀로부터 뭐 부모지간에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여자는 남자로 인해 신경 쓸 일이 많대요. 결국 뭐 남편이 뭐 어디 바람을 피거나 집을 안 들어오거나 그러면 뭐 관제구서 시비수 겁탈수, 이거 모든 게 여자는 불기라고요. 군인이나 경찰,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승진의 운이 있대요. 군인이나 경찰
신분의 운이 이게 상승할 운이 있으면 좋죠. 축하드릴 운이죠. 의사나 연예인들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원숭이띠 자체가 올해는 물론 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 좋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좋다는 뜻이니까 박수 드립니다. 3월의 운세입니다. 주위에 암흑이 서서히 깔리니 동서남북이 좀 어둡대요. 그러니까 3월은 조금 1, 2월 달에 잘 나가서 3월은 조금 주춤할 수도 있어요. 마음은 번거롭고 경영은 어려우니 이런 게 좀 사업도 좀 이렇게 뭐가 좀 주춤주춤 금전문이 잘 안 열리나 봐요. 재물과 여색을 멀리하라. 결국 3월은 정말 조심하라. 1, 2월 달에 좋다고 3월까지 좋으라는 법은 없다. 3월 달은 무조건 조심.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 금전도 조심. 또는 제가 느낌에 지금 영어로 딱 떠오르는데 불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불 조심. 그 다음에 사람 조심. 물이 아니라 불. 화재가 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원숭이띠 자체가 올해는 그래도 조금씩 편해져가는 형국인 것 같아요. 68년 무신생 54살의 원숭이띠의 2021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의 운세입니다. 1월의 운세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높은 위치로, 오 누군지 알겠어요. 높은 위치 올라간다는데요. 그분도 유튜브를 하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있겠어요.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이 시기에 타당한 직장을 나타나냐 인기 있고 명성을 오른대요. 그럼 결론은 뭐 좀 우쭐해지고 기분이 좋겠죠. 저도 오로라 공주를 알아보는 분들 때문에 제가 산다고 봐요. 용기도 있고 내가 지금 더 잘 찍고 더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면을 하고 있는데도 저를 가면을 벗고 만나는 분이 혹시 오로라 공주님 아니시냐고 할 때 전 진짜 놀랐다니까요. 혹시 그분이 우리 집에 CCTV 달았나? 아니면 뭐 피디님이 시켰나? 그건 아니. 아,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이 시기에 마땅한 직장이 없다고 그래서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진취적으로 좀 때가 아닐 때는 기다리시는 것도 생활의 미덕이에요. 남녀 모두 이성 간의 인연이 변동수가 우려되고 신중히 대처를 하래요. 이럴 때는 2월의 운세입니다. 경영하는 일이나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물질적, 정신적 되게 고통스럽고 막 힘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 우리 제자 찾아도 되고요. 또 절에서는 자기만의 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진리를 찾으려고. 또 교회는 사랑, 믿음. 제가 저를 찾는 손님이 다 불교 쪽은 아니에요. 뭐 성당, 교회 다 오시는 분들 다 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절대적으로 뭐 종교가 뭐 약해서 여기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원래 가정에 남한테 못 오는 힘든 거 문제 있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카운슬링으로 오시니까 저도 될 수 있으면 제가 알고 있는 성향 또 앞으로 미래를 보는 그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오로라만 찾으라는 게 아니고 정말 제가 마음에 닿는 선생님들한테 가서 상담. 요즘은 꼭 안 좋은 일을 상담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상담을 많이 해요. 많이 우리들은 들어줘야 돼요.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의 고충, 문제 그걸 들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제자님들이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까지는 신축년에 원숭이띠 띠별을 봤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 있는 건 잠깐인데요. 한복 입고 한복 갈아입는 시간이 더 힘들어요. 정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한테 우리 한국의 미 한복을 이렇게 예쁜 한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걸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열두띠를 하면서 그거 여러분 아세요? 이 열두띠가 하루에 다 녹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옷을 막 갈아입고 물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네, 패션쇼 같은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선생님들 유튜브 찍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왜냐면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 더 실수가 많은 거고 저는 그냥 오늘은 무조건 애드립을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점괘가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저는 그냥 오늘 여기 나와서 여러분을 찾아뵙는 것도 저는 정말 영광이고 행복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